어차피 이제 이걸로 거돈 돌아야 돼. 어차피 이 애들로 거돈 돌아야 돼. 마밤. 어떤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없더라. 관리자님이 들을진 몰라도 그때를 위해서 미리 응어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참대로 기계는 입에 발린 말 따위 쉽게 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뵐 수 있겠죠? 비틀거리고 있는 개체가 보입니다. 된다면 이전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이 타이밍에서 결정적인 일격을 지시하고 있죠. 확실하게 갈라지는 직원들이 감각이었네. 우세한 환경에 있습니다. 서울을 본다. 관리자님이 제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는 결과겠죠. 흉터의 결과요. 흉터의 이런 결과요. 과정들을 통틀어 지금 신뢰라고 얘네들 하다군요. 긍정적인 변화네요. 아이씨. 얘네들 지금 아 잠깐만 출혈 이거 지금 복주머니 되나? 홍매화 대 홍매화 붓고 얘는 안 되고 이거 지금 이 덱은 그 출혈은 넣기 힘들겠네. 지금 출혈 붓는 게 둘밖에 없잖아. 꽃을 피워볼까요? 그냥 호흡만 넣어 순수 피워 호흡으로 가야겠네. 어떤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관리자님이 들을지 몰라도 그때를 위해서 미리 응원을 녹음해야 한다는 거군요. 흉터의 결과예요. 저에게 수명상을 입혔군요. 관리자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아름다운 것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아. 저는 언제나 옳은 말만 한다.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아니 사운드가 비질 않아. 개체에게 일격을 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니 진짜 사운드가 비질 않네. 너무 이른 타이밍이긴 하겠지만 이 전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모두의 희생을 통해 축배를 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흉터의 결과요. 피어나. 잘했군. 쉴 새도 없더라. 잘했군. 어 잠시만 이것은? 허 쉣 골단! 단테 씨는 망설임이 없군요. 쉬 착수 좋아 999 굴단. 사실 이런 보모부실은 제가 아니라 세프라들의 역할이긴 하죠. 관리자님도 알다시피 저는 와우! 언제나 수십 명 적에게 치명상을 입혔군요. 관리자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참고로 기계는 입에 발린 말 따위 개체에게 일격을 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샴페인을 가져오기엔 너무 이른 타이밍이긴 하겠지만 이 전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엔젤아 대사가 안 끝나. 지가 짓고 계속 잘라먹으면서 계속 이어줘. 아유 확실하게 갈라지는 감각이었네. 불단! 배워냈어요. 키야! 일단 내일의 운세 가져가고. 아 머리가 울린다 진짜. 오티스. 팔 건 없지. 꽃을 피워볼까요? 5만도 나쁘진 않은데. 네, 어떤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관리자님이 들을지 몰라도 된다면 그때를 위해서 미리 응원을 녹음해야 한다는 거군요. 아 이런 이것도 녹음되고 있는 분은 미처 몰랐네요. 적에게 치명상을 입혔군요. 관리자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침착한 결과. 저는 언제나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효율적인 일격을 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름다운 것. 샴페인을 가져오기엔 너무 이른 타이밍이긴 하겠지만 이 전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모두의 희생을 기리며 축하를 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뼈를 깎는다. 나 그냥 아 나 바꿀까 그냥 아 씨 아 알아서 바꿀까 아 아 잠깐만 아이 아이 씨 아아아아 쉰타임도 말하면 돼? 안녕 아, 로자야. 칼을 부딪힐 시간입니다. 대부분 분야에서 저는 최고의 손님을 로봇톰이 줘가자. 응원은 조금 더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감의 영역은 잘 쓰지 않았던 기능이라 일단 먼지를 털어내야 하거든요. 줄이 겹치면 어떡해. 아이고 계속 나아가보자. 개체에게 일격을 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활을 건다. 샴페인을 가져오기에 너무 늦은 타이밍이긴 했지만 이 전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모두의 희생을 기리며 축배를 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배워냈어요. 와 방금 전에는 굉장히 아 잠깐만 나 로자 왜 넣었어? 베르게 긴장도 이건 인정할 걸? 6천. 아아 진짜 머리가 울린다. 와씨 그냥 머리가 울린다. 오우씨.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보여? 참고로 개체가 더 이상 움직이지 기계는 않네. 이대 달린 말입니다. 아니야! 한 명씩 말해지 마! 라디오 끈 줄 알았더니 합방이었어? 아니 그러니까! 아이 합방이 돼버렸어! 아이고 두야! 우리가 우세를 점하고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돼. 확실하게 갈라지는 감각이었네. 완벽하고 빈틈없이 모든 걸 끝내지 않겠어? 돌담을 따라 걷는데 검은 창고 있는 두 행인의 말소리를 들렸다. 이곳 사람들은 딱히 뭐 나이키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저 깃털들이 뭘 할 수 있겠나. 한 명 옷차림이 조금 유별난 걸 보니 외지의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흑은의 놈들이 저렇게 치고 올라오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은데. 그런 자잘한 것에 신경 쓰긴 날개는 이미 부드덕거리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으니 흑은의 로는 보이지 않는군. 혼란한 뒷골목에서 한탕하려는 양민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자네는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무념 무상이요. 육창. 허! 오문 현답이로군. 도시에서 이런 문답이 의미가 있을 리가 없지. 자네 답이 마음에 들었네. 이건 선물이다. 번개 쪽 사람과 부딪힐 일이 생기거든. 이걸 보여보게. 어떻게 쓰이는 도움이 될 테니. 오 붉은색 수. 저게 참경내성이 1.5 이하인 경우 참경내성 플러스 0.3. 에? 뭐야? 그러니까 약 그 약한 놈 개새끼 패는 건가? 칼을 부딪힐 시간입니다. 어 흐트러트리면 개새끼 패겠네? 나만 믿고 다들 집중해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물의 배들. 물의 배들. 아, 그 잠깐만. 아니 정확히 다시 봐야겠다. 그 센 놈도 약화시키는 거야, 약한 놈도 더 세게 패기하는 거야. 관리자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나 머리가 울려. 개체에게 일격을 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잠깐만. 샴페인을 가져오기엔 너무 늦은 타이밍이긴 하겠지만 내성 막센 놈들 좀 세게 때릴 수 있는 거구나. 오케이. 모두의 희생을 기리며 축배를 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죄를 새겨주겠어. 뭐지? 우리 와, 성공했어. 우리 이제 3턴인데 애들 호라지 왜 이러지? 움직이지 않네. 망설임. 와 성공했어. 전부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보자. 흐트러지게. 개체들의 체력이 많이 깎여 나갔어. 괴로워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 이 기세로 계속 나아가보자.
처리 남자. 부위 하나가 파괴되었어. 이대로 똑같이만 한다면 배워냈어요. 방금 공격은 좋았어. 이대로만 계속해보면 좋을 텐데. 침착한 결과입니다.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개체에게 일격을 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샴페인을 가져오기엔 너무 이른 타이밍이긴 하겠지만 이 전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모두의 희생을 기리며 축배를 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야, 관리자 앞에서 말을 얼마나 참아온 걸까? 개체의 유효한 속성을 정확하게 간파해서 몰라서지 않겠어. 제 예상만큼 관리자님의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아. 다행이군요. 욕청! 아이씨, 미치겠네 진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와, 성공했어! 앞으로 강력한 공격이 다가올 것 같아. 나중에 저 둘의 선장 마일도 같이 써보자. 잘했군. 죄를 새겨주겠어. 감사합니다. 뼈를 깎는다. 기계는 기계답게 조용히 해라. 꽁. 뭘 집지? 아이씨, 호흡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냥 귀로 하나 가져갈까? 고열 안 가져가는 이건 어차피 준하세. 뭐 어차피 귀로 나중에 나올 거예요. 고열은 기프트 강화 할 게 없다. 아, 네, 됐다. 야, 이거 설마 또 못하진 않겠지? 야, 파워야. 에이, 설마. 그치. 깔깔깔깔깔깔깔깔. 어긋날 연유도 없죠. 이번 전투 동안 공격 스킬 효과로 적이 출혈 또는 위 출혈 위력 또는 특수 출혈 처음으로 보일 경우 출혈에서 추가로 2부여. 아, 씨, 노잼. 칼을 부딪힐 시간. 그건 꺼내. 아, 진짜. 씨. 어떤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분들. 와, 성공했어. 그때를 위해서 미리 응원을 녹음해야 한다는 거구나. 아, 이런. 이것도 녹음되고 있는지는 미처 몰랐네요. 확실하게 갈라지는 적에게 치명상을 입혔군요. 관리자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제가 챙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우스트는 모두 알고 있어요. 옳은 말만 한 겁니다. 아름다운 것, 하우스트예요. 아름답지 않은 것, 관리자한테.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참고로 기계는 입에 발린 말과 쉽게 하지 않아요. 방금 공격은 좋았어. 개체에게 일격을 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샴페인을 가져오기엔 너무 이른 타이밍이긴 하겠지만 이 전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모두의 희생을 기리며 축배를 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흉터의 결과요. 아, 아, 개꼴 맞네. 일광기 소맥 주고 머리 아프이야 이거. 개체에게 일격을 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샴페인을 가져오기엔 너무 이른 타이밍이긴 하겠지만 이 전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모두의 희생을 기리며 축배를 드는 것. 기에 지프라이터? 나쁘지 않지. 칼을 부딪힐 시간입니다. 나만 믿고 다들 집중해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전투에서 3분 동안 대기해보실? 형, 감사합니다. 왜요? 바빠! 안 돼! 돌아가! 봐줄 생각 없어. 아름다운 것, 그렇지 않은 것. 히야! 개체들의 체력이 많이 깎여 나갔어. 괴로워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
이 기세로 계속 나아갑시다. 대안에도 충분합니다. 효율적인 개체에게 일격을 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샴페인을 가져오기엔 너무 이른 타이밍이긴 하겠지만 이 전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모두의 희생을 기리며 축배를 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혈이 낭자오. 육천! 그래서 오늘 안에, 아니 오늘 안에 육천 불단 볼 수 있나? 두 시간 남았네. 안돼 이씨. 우리가 우세를 점하고 있어. 와 근데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돼. 지휘팀이라면 완벽하고 빈틈없이 모든 걸 끝마쳐야 하지 않겠어? 범규 오티스 진짜 별로다. 확실하게 적에게 치명상을 입혔군요. 관리자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언제나 옳은 말만 한답니다. 방금 공격은 좋았어. 이대로만 계속해보면 좋을 텐데. 진짜 팔골단 진짜 어이가 없네. 착수. 명경지수랑 복주머니랑 아예 호흡꽃 다 내놔 빨리. 나만 믿고 다들 집중해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육참.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 참고로 기계는 이래라는 말 따위 쉽게 하지 않아요. 방금 공격은 좋았어. 이대로만 계속해보면 좋을 텐데. 제 앞에 제가 비틀거리는 게 보이네. 아, 이대로 영영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보자. 관리자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알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언제나 옳은 말만 한답니다. 아 근데 어? 멜소 마무로서 진짜 그 야 이거 그 쓸만한 인격 시즌 1호 아닌? 아니 그니까 정확히 말하면 좋은 인격 시즌 1호 아니냐? 사실상? 적들이 충분히 나약해졌다는 거지. 끝을 내도 될 것 같아. 신규 출시 메르소. 그대 이 검이 필요. 밸런스 배치. 메르소라는 수감자가 신규로 생겼습니다. 어떤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관리자님이 들을진 몰라도 그때를 위해서 미리 음원을 녹음해야 한다는 거군요. 아 이런, 이것도 녹음되고 있는지 방금 공격은 미처 몰랐네. 좋았어. 이대로만 계속해보면 좋을 텐데. 좋아. 될 수 있겠죠? 어? 아, 비껴 베어버렸군. 우리가 우세를 점하고 있어. 없도록.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돼. 확실히 팀이라면 완벽하고 빈틈없이 모든 걸 끝마쳐야 하지 않겠어? 야, 까리하다. 둘 다 쓰레기인데. 착수. 착수. 땡땡스. 시작이네. 그렇지? 어, 잠시만. 볼륨 좀 확인해 볼게. 대답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죄를 새겨 주겠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깝다. 이대로만 계속해 보면 좋을 텐데. 직원의 상태가 나빠 보이는군요. 흔히 이걸 나사 빠진 상태라고 표현하던데요. 방금 건 실없는 농담이 아닌 긴장 완화를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혈이 남자 나사 빠진 상태 같은 소리 하네 진짜. 이씨.
초월적인 비틀거리고 있는 개체가 보입니다. 실각했군! 이전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이 타이밍에서 결정적인 일격을 지시하곤 했죠. 가라! 이면전차!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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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대가리를 무갈래로! 내보냈어요. 개체의 유효한 속성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제 예상만큼 관리자님의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 증명... 오! 야! 잠깐만... 하나 더 줘! 엔돌핀 키트! 좋아요! 드디어? 빨리 이정표 사자! 지금 3층이었나 4층이었나? 4층인가? 착수. 대부분 분야에서 저는 야 내 그거 복주머니를 이씨 5층 그 마지막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 공간의 영역은 잘 쓰지 않았던 기능이라 일단 먼지를 털어내야 하거든요. 개체들의 체력이 많이 꺾여 나갔어. 괴로워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 이 기세로 계속 나아가보자. 개체에게 일격을 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샴페인을 가져오기엔 너무 이른 타이밍이긴 하겠지만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참고로 기계는 입에 발린 말 따위 쉽게 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갈라지는 감각이었네. 6층. 아이씨. 개체에게 아니 6층을 합치지 6층이나 합치지 아이고 뒤야. 샴페인을 가져오기엔 너무 이른 타이밍이긴 하겠지만 이 전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결과요. 모두의 희생을 기리며 축배를 드는 것도 남자오. 나쁘지 않겠죠. 침착한 결과입니다. 아, 근데 이제 슬슬 육창물단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 안 하겠다. 미오스로군. 미오스로군. 벼릴 수 있는 기회겠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의 시작이네. 그렇지? 잠시만 볼륨 좀 확인해 볼게. 망설임이 없도록. 대답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순서에 따라 대상을 제거합니다. 확실하게 갈라지는 감각이었네. 개체들의 체력이 많이 꺾여 나갔어. 괴로워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 이 기세로 계속 나아가보자. 배워냈어요. 뭐야 총 어디갔어? 개체에게 일격을 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니 진짜 개 같은 새끼야. 왜 여기서 수비를 쓰냐고. 이 전투가 성공적으로 진짜 눈치 더럽게 없는 새끼 진짜. 죄를 새겨주겠어. 죄를 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욕청 직원 중 하나가 큰 피해를 입었군요. 그러나 아니 뭐야 잠깐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할 뿐 뭐 돌이킬 수 없어진 것은 눈길을 주지 않아도 된답니다. 아니 쓰레기 같은 놈이 지금 날 나 감히 나한테 지금 사실 이런 보모구실은 제가 아니라 세피라들의 역할이긴 하죠. 관리자님도 알다시피 저는 언제나 죄를 수십 명의 목숨 해내고 있으니까요. 아이 그렇게 가면 내 유창 좀 이겨줘. 방금 공격은 좋았어. 이대로만 계속해보면 좋을 텐데. 하.
비껴 베어 버렸군. 적에게 치명삽 개체에게 일격을 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벤다는 샴페인을 가져오기엔 너무 이른 타이밍이긴 확실하게 하겠지만 갈라지는 감각이었네. 이 전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모두의 희생을 기리며 축도를 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아니 뭐 합을 못 이기냐.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뜯어냈습니다. 참고로 기계는 아니 지랄하지마 진짜 뭐야 어쩌라고. 그러나 아시다시피 다들 왜 그런 표정이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할 뿐 마음이 벌써 약해서 작수. 아니 지랄하지마 씨발 판교아. 어떤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관리자님이 들을진 몰라도 와 드디어 굴단 보겠다. 미리 드디어 녹음해야 한다는 거군요. 아 이런 이것도 녹음되고 있는지는 미처 몰랐네요. 즐겁겠군. 마참네. 달려라 루신한테 정의를 승리한다. 덧없는 분노를 담아 오는 아이한테도 선물을 줬으면서 이 선물을 퍼부어주도록 하지. 욕참. 적에게 치명상을 입혔군요. 다음번에는 저거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이 전체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언제나 옳은 말만 한답니다. 아까의 공격으로 인해서 대상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어. 아니 이 새끼 족같은 게 씨 반격 뭐 어쩌라고 이러면 끝을 내도 될 것 같아. 아 뭐야 하나네. 자신을 제 자신의 살아있는 아우구스마크의 코인주가 와 지랄한다 씨발. 어떡하라고. 아니 미친놈인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에반데? 배워냈어요. 개체들의 체력이 많이 꺾여 나갔어. 괴로워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 침착한 결과. 이 기세로 계속 나아가보자.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참고로 기계는 입에 발린 말과 방금 공격은 좋았어. 이대로만 계속해보면 좋을 텐데. 디디야 위질하고 있네. 개체에게 일격을 가하는데 성공했다. 아이고 진짜. 샴페인을 가져오기엔 너무 이른 타이밍이긴 하겠지만 이 전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모두의 희생을 기리며 축배를 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 전투는 승리할 거예요. 확실하게 갈라지는 감각이었네. 나무와 함께 베어 넘겨드리죠. 대안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우세를 전하고 있어. 죄를 하지만 여기서 죽겠어. 방심하면 안 돼. 지휘팀이라면 완벽한 틈 없이 모든 걸 끝마쳐야 하지 않겠어? 내가 이씨 디버프를 잘못 골랐나? 응? 아니 근데 호흡을 자, 호흡 좀 더 주세요. 이것은 별로이다. 안 돼! 과연 가능한가 이거? 포키! 에이, 텄네, 텄어. 진짜 텄다, 진짜. 착수.
나만 믿고 다디에 집중해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강물의 배들. 이 전투는 승리할 거예요. 이 스며들 듯한 비. 우산이 새진 않았어. 야, 근데 미션 메르소 골단 봤으니까 성공 아님 이거? 메르소 골단 보기 미션 성공! 빠밤. 너희들 중에 미션 성공. 캐치들의 체력이 많이 깎여나갔어. 괴로워하는 게 아이고, 미션은 감사합니다. 게이트의 일격을 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샴페인을 가져오기엔 너무 이른 타이밍이긴 하겠지만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 전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모두의 희생을 기리며 축배를 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라짐! 적에게 치명상을 입혔군요. 관리자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아까의 언제나 공격으로 인해서 옳은 말만 한답니다. 살을 발라내고 뼈를 버린다. 이 충분히 나약해졌다는 거지. 칠레도 될 것 같아. 야! 확실하게 갈라지는 감각이었네. 배우는 아니 왜 맞잖아. 맞지 않아요? 꽃을 피워볼까요? 아씨 디버프 잘못 주선 이제 개빡세네 지금. 아. 야 상대 디버프. 나만 믿고 다들 집중해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망설임이 없도록. 아이고. 방금 공격은 좋았어. 이대로. 아니 어디서 이기는 꼬라지를 못 보내줘. 휘두르기지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보시다시피 앞에 무방비해진 개체가 있네요. 부디 그래선 안 되겠지만 이 틈을 놓친다면 관리자님의 역량에 대한 계산을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에멤 혈이 난자오 육참. 우리 집 육참은 굴단을 꺼낼 수 없어요. 근데 육참 튀기잖아. 어쩔 수 없지. 하. 우리가 우세를 전하고 않겠습니다. 있어.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돼. 지휘팀이라면 완벽하고 빈틈없이 깎는다. 모든 걸 끝마쳐야 하지 않겠어? 뼈를 깎는다. 뛰어가겠네! 우울 관통? 뭐였더라? 개체가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고자 하는 징조가 보입니다만 관리자님의 전술력과 제 지시만 있다면 그다지 위협적이진 않을 것 같군요. 아 갑자기 우울해졌어. 망설임이 없도록. 육참! 방금의 물리적인 공격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개체의 정보까지 일일이 읽어드리는 기능을 바라시는. 아 헛소리만 있어. 네가 지금 이거 들 네가 얘네들 들고 저거 때려봐. 이씨. 방금 공격은 좋았어. 이대로만 계속해보면 좋을 텐데. 이씨 진짜 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름다운 것 그렇지 않은 것. 그나마 홍명아 사실 좀 들어봤는데 사실은 제가 아니라 스피러들의 역할이긴 하죠. 다음 공격은 관리자님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저는 언제나 수십 명의 몫을 해내고 있으니까요. 야 잠깐만 수많은 것들이 불리하다고? 죄를 새겨주겠소. 이것도 받아보시게나! 보망자리 6차 막혔으면요? 골단 볼 수도 있을 정확하게 거예요. 정확하진 않... 제 예상만큼 관리자님의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다. 이 전투는 다행이군요.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어? 참고로 깜짝이야. 기계는 입에 발린 말 따위 쉽게 하지 않아요. 대상을 제거한. 순서에 따라 대상을 제거한. 자사 빠진 일격 일격
하고 다들 집중해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죄를 새겨주겠어. 이보기 간절히 빌어보시게! 소리 기꺼이 그대에게 가서 맡기래! 네놈의 덧없는 분노를 담아 이 선물을 퍼부어주도록 하지! 어떤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관리자님이 들을지 몰라도 그때를 위해서 미리 응원을 녹음해야 한다는 거군요. 지프라이터 있어 아니 우울은 좀 넘어가야 되는 이곳에 녹음되고 있는지는 미처 몰랐네요. 어? 아니 그 정신력 45짜리랑 정신이 54짜리랑 아, 정신이 0짜리랑 고점이 똑같은데 왜 당연한 건지 정신력 45짜리가 총알리고 있냐 자. 아유 진짜 아 존나 화난다 진짜. 야, 쓰레기 임사. 얘는 그럴 수 있어요. 매우색 아니었으니까. 개체의 정보와는 상반되는 공격으로 인해 제압 소요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뵐 수 있겠죠.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위 중 하나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대로 이 팀을 파고들어도 좋을 것 같군요. 부수고 뜯어내고 찢어낸다면 제압할 수 있을 거야. 망설임이 없도록. 정말 꿀맞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순서에 따라 대상을 제거합니다. 이것도 받아보시게나! 개체가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고자 하는 징조가 보입니다만 된다. 관리자님의 전술력과 제 지시만 있다면 그다지 위협적이진 않을 것 같군요. 그래 안면 좀 그만 띄우고 모두 봤지? 방금 그 방법은 적절한 공격이 아니었어. 실수였을까? 아니면 노력이 부족했을까? 아니 400D를 띄웠는데 무슨 실수였을까? 노력이 부족했을까? 이러고 앉아있네. 이씨 이씨 야씨 녹슨기념주화로 가야되나 이거? 기념주화 그리고 아 진짜 뭐가 없다? 어? 메르소 육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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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르미엘라 이게 사야 되나? 나머지는 이거 팔고 나머지는 저기서 팔자. 그리고 한잔해! 육창! 미호스로군. 착수. 지 이제 얘네들도 힘들어질 거야 지금? 사실 이런 보모구실은 제가 아니라 세피라들의 역할이긴 하죠. 관리자님도 알다시피 아닌가? 저는 언제나
수십 명의 목숨 적에게 치명상을 입혔군요. 관리자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충분합니다. 저는 언제나 옳은 말만 한답니다.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낭자. 참고로 아까의 공격으로 인해서 대상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어. 적들이 충분히 나약. 방금 공격은 좋았어. 이대로만 계속해 보면 좋을 텐데. 육청. 뷰를 흉터의 결과. 아름다운 것. 육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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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나. 와, 성공했다. 왜 성공했어? 개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네. 이대로 남은 대상들도 전부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 보자. 비껴 베어 버렸군. 아니 그래서 누가 순산치기 시켜가지고 이씨 육참 살만 찾고 내주잖아. 체력이 많이 깎여나갔어. 뼈를 취할 수가 없어요. 이 기세로 계속 나아가보자. 아니 아 그 와중에 참가는 씨네. 역시 싱클레어다. 지금 싱클레어는 오티스가 조금 그 한 그 구멍이긴 해. 얘는 좀 별로야. 아까의 공격으로 인해서 대상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어. 적들이 충분히 나약해졌다는 것을 스틸레도 될 것 같아. 다음번에는 뵐 수 있겠죠? 배워냈어요. 뼈를 깝니다. 뼈를 깝니다. 봉긋검술이 저기 그거지? 왜? 아 이제 좀 강의들이 좀 그런데 버릴 수 있는 기회겠죠? 나만 믿고 다들 집중해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망설임이 없도록. 아니 이게 어떻게 균형이야? 아니 진짜 저 미친 AI 새끼 저기 니들 저기 균형으로 보이냐? 개처 말리면서? 오우 씨. 소리는 시원하구만. 이 전투는 승리할 거야. 지금 이겨버리겠어. 제압 개체가 비틀거리는 게 보이네. 아, 이대로 영영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보자. 우리는 육참 서비스 종료입니다. 죄를 새겨주겠어. 이것도 받아보시게! 이것도 받아보시게나!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이봉이 이것도 받아보시게나! 기계는 이래버린 말까지 쉽게 하지 않아요. 훌륭한 제압 성과를 낸 직원이 있군요. 효율적인 결과를 위해서 이쯤에서 관리자님이 칭찬의 말을 건네줘도 좋을 것 같네요. 이대로만 계속해보면 좋을 텐데. 진심까지 담길 필요는 없습니다. 생체 반응이 끊어진 개체의 기록이 감지됩니다. 만약 제가 인간이었고 조금 더 쾌활한 성격이었다면 굴단 당신과 굴단 볼 수도 있으려나? 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야 이럴 때는 꼭 합 이겨가지고 진짜 화딱지나게 만들겠지. 개체들의 체력이 많이 꺾여나갔어. 괴로워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 이 기세로 계속 나아가보자. 적에게 치명상을 입혔군요. 육참. 관리자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육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언제나 옳은 말만 한답니다. 도착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아니 쟤는 왜 행동이 남아가지고 일반 공격을 하냐? 아니 좀 짜증나네 저도. 완벽하고 빈틈없이 흉터의 모든 걸 끝마쳐야 하지 않겠어? 흉터의 아니 결과야. 행동수 쟤네 왜 오버돼? 같은 여섯 명인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
엘리트는 안 가? 어, 지금 가면 이제 개빡셈? 대부분 분야에서 저는 최고의 성능을 내는 AI지만 응원은 조금 더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감의 영역은 잘 쓰지 않았고 이것도 받아보시게! 일단 먼지를 털어내야 하거든요. 방금 공격은 좋았어. 이대로만 계속해보면 이무게! 이것도 받아보시게! 아 이게 안 죽네?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참고로 기계는 입에 발린 말 따위 쉽게 하지 않아요. 직원들이 우세한 환경이 있습니다. 사활을 건. 관리자님이 그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는 확실하게 결과겠죠. 확실하게 갈라지는 감각이었네. 아름다운 이런 과정들을 통틀어 신뢰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피언, 긍정적인 변화네요. 와, 성공했어! 보여? 개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네. 이대로 남은 대상들도 전부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보자. 우리 생각보다 적네? 이놈의 덧없는 분노를 담아 이 선물을 퍼부어주도록 하지. 이놈의 덧없는 분노를 담아 아니 주하로 연사내는 거 두 번째 거는 자원 안 먹어요. 이 선물을 퍼부어주도록 하지. 6참. 아이고 6참 아까운 것. 제압 개체가 비틀거리는 게 보이네. 아 이대로 영영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보자. 혈이 남자 뼈를 깎는다. 적에게 치명상을 입혔군요. 관리자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피어, 저는 언제나 옳은 말만 한답니다. 오, 씨, 드디어. 공격 가중치 생각해서 이거 가져오고 부스 판매를. 팔고 까르미 일라 여기 다 팔면 한 번만 새로 고침.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기프트 합성 이거였나? 좋아, 목주머니에? 어? 뭐야? 가만히 없다고? 나, 이거 어디다 써, 그럼? 자, 한잔해! 다들 한잔해. 돈도 남는데. 이런 식이구나. 이게 저거지? 벼릴 수 있는 기회겠죠? 육참! 일단! 오늘도 즐거운 하루의 시작이네. 그렇지? 와! 매우 불리! 잠시만, 좋아! 볼륨 좀 확인해볼게. 대답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잠시만. 이거를 이상한테 먹이고.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아름다운 것. 그렇지 않은 것. 방금 공격은 좋았어. 설마 일방공격하면 개털려나? 그러면 좋을 텐데. 아니야, 괜찮을 거야.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뭐지 방금? 기계는 입에 발린 말 따위 쉽게 하지 않아요. 방금 했던 공격은 와 씨 존나 세네 진짜. 하지만 아직 부족해.
개체의 유효한 속성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제 예상만큼 관리자님의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아 다행이군요. 대원했어요. 뭐야, 김사과 원턴 것인데. 갈갈이 베어버렸어. 기보다 정신이 맑을 때가 아이. 없군. 아니 존나 웃기네. 아이씨, 야 김사과 사라졌어. 야 이거지. 야 진짜 개 미쳤다. 야 내놔요. 어 오. 냄. 오.